전국 일주에 당당히 성공한 그가 다시 고향의 땅 하동에 섰는데 섬진강 줄기 따라 시작된 경남 하동의 아침. 소박한 시골의 풍경 사이로 굵은 빗줄기를 뚫고 마을로 들어선 강기태. 어디 마실 것이너? 어쨌든 트랙터에 못 맡겼으니 오늘도 달려. 아니 갑자기 왜? 아 왜요? 야, 아이고 제가 보니까 이 풀이 너무 많이 자라 있어서 이렇게 농사 짓기가 너무 힘드네요. 보니까 빨리 트랙터로 갈아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 여행하시다가 풀이 농사일도 도와주시고 어떻게 농사를 짓나요? 땅을 갈아주세요. 그렇지 그렇지 나타나야지. 자풀로 무성해진 이 밭을 살리기 위해 대대적인 작업에 돌입했는데 역시 농부의 아들. 트랙터가 한번 쓱 지나갔을 뿐인데 숨겨졌던 비옥한 황토가 쏙. 거참 트랙터에만 타면 이렇게 열심히니 멋지다 멋져. 예? 예? 어이, 아, 뭐라고요? 무슨 소리 안 들렸어요? 뭐라고요 어머니? 쉬는데 잠도 좀 가세요. 여기까지 오셨어요? 여기까지? 어머나 잠을 가시는데?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 이거 뭐예요? 이거 예. 이거 호박 따가지고 지짐 쫓겨 구웠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와 어머니 네 이거 항상 농사 지을 때마다 새참 먹을 때 가장 기분이 좋거든요. 냉국? 네 냉국. 시원해요. 맛있죠? 달달하네요 호박이. 맛있죠? 너무 많았어요. 근데 기태씨 트랙터 여행은 어떻게 생각하신 거예요? 트랙터 타고 다니면서 참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원 지금은 머시면 그좀 궁금하네요. 저도 경남 하동에서 농사를 짓고 있고요. 아버지한테요. 농촌에 살고 농촌에 돌아다녀 보니까 농촌에는 일손이 너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도 많이 없고 그래서 트랙터를 타고 다니면서 어르신도 일손도 도와드리고 말동무도 해드리고 하면은 어르신들도 좋아하고 저 역시도 농사를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우리 농촌이 이렇게 화기애애하게 좋은 분위기로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트랙터 타고 여행하고 있습니다. 풍류도 즐기고 젊음이 그리운 농촌의 보탬이 될까 싶어 시작된 일석이조 트랙터 유랑기. 하지만 기태씨의 손에서 트랙터 시동이 켜지기까지 끊임없는 시련들이 그의 꿈과 도전을 흔들었는데요. 가장 먼저 찾아온 장애물은 의외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작됐습니다. 전국에 좀 갔다 올게요 하니까 아버지가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야 이 자식아 지랄병하네. 야 이 미친놈아. 모두가 불가능이라 했던 도전. 하지만 확신이 있었기에 해낼 수 있었습니다. 세탄대 구하는데 3년 6개월이 걸렸어요. 얼마나 허리 아픈 거야. 아이고 얼마나 저 얼마나 좌절하고 중간에 실패하고 얼마나 무시당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 안 된다고 불가능. 모든 작년 터키를 시작으로 중국에 발을 내딛기까지 수많은 실패와 좌절이 있었지만 믿어주는 사람이 있었기에 그 꿈에 한 걸음씩 닿을 수 있었습니다. 아메리카 쪽으로 가봤어요. 그래서 그 아메리카에서 가장 큰 농업 국가인 브라질을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래서 내년에 이제 브라질로 또 트랙터를 타고 또 여행을 한번 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트랙터 여행가 강기태. 끊임없이 꿈꾸고 젊음에 도전하는 사나이. 다음 주 거친 남자 강기태가 생방송 투데이와 함께할 예정이니 많이 기대해주세요. 네, 트랙터의 속도가 이제 시속 30km라고 합니다. 자동차에 비해서는 좀 답답할 수가 있는데 오히려 그런 맛에 전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 여행까지 한다고 하니까 강기태 씨 알고 보면 참 괴짜 같은 면이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트랙터가 덜컹덜컹 거리면서 도로 위를 이렇게 다니는 거 보니까 굉장히 이색적이고 재밌게 느껴지네요. 다음 주는 또 어떤 여행이 펼쳐질지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일주일 중 가장 고된 요일이 바로 수요일이 아닐까 싶어요. 가장 중간인데요. 오늘도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가족과 함께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더 알찬 소식 가지고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